빛의 시간이 물러갑니다. 어둠에 덮인 세상. 어떤 눈동자들은 이제부터 반짝이기 시작합니다. 어둠 속에서 깨어나는 사냥꾼. 해가 지기만을 기다렸다가 시작되는 날갯짓. 빛이 어둠으로 바뀌면 새로운 세계의 주인공들이 깨어납니다. 그들이 밤을 지배합니다. 밤을 맞이하는 소리. 어둠에 잠긴 세상을 내려다보는 수리부엉이. 그는 밤 하늘을 나는 최고의 사냥꾼입니다. 그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어두운 갈대밭. 또 다른 사냥꾼이 깨어납니다. 움츠렸던 몸을 풀고 활동에 나섭니다. 완전히 열린 사계 눈동자. 뛰어난 시력은 어둠 속에서도 주위의 모든 사물을 식별할 수 있죠. 갈대밭에 숨은 꿩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가 사냥감을 포착했습니다. 소리 죽인 발걸음. 갈대조차도 피해갑니다. 모든 감각을 집중해 사냥감을 주시합니다. 그리고 최적의 순간을 기다립니다. 은밀하고 치명적인 공격. 마지막까지 꿩은 알지 못했습니다. 필사적인 저항도 이 집요한 사냥꾼 앞에선 얼마 가지 못합니다. 꿩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삭. 먹잇감의 깃털을 제거합니다. 날카로운 이빨과 까칠까칠한 혀는 뼈에 붙은 고기를 발라먹기 좋게 발달했죠. 이 밤 혼자만의 만찬을 즐기는 삭. 삭은 땅 위에서 밤을 지배하는 최고의 사냥꾼입니다. 깊은 밤, 모두 잠든 것 같지만 분명 움직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둠 속 어떤 움직임도 잡아내는 커다란 눈동자. 야행성 조류인 메추라기도 활동 시간이죠. 먹이를 먹고 있는 메추라기를 향해 누군가 다가옵니다. 아직 야생의 본능이 남아있는 고양이가 메추라기를 노립니다. 하지만 모든 걸 지켜보고 있던 수리부엉이. 밤하늘을 소리 없이 가르며 메추라기를 낚아챕니다. 밤의 세계, 땅 위에서 삭보다 강한 동물은 없습니다. 생김새는 덩치 큰 고양이 같지만 이마에 난 선명한 흰색 줄무늬는 상만이 가진 특징입니다. 그리고 삭이 지닌 특별한 능력, 뛰어난 청각과 어둠 속에서도 사물을 식별하는 시각. 야행성 동물들의 큰 눈은 작은 빛까지 시세포에 모아 어둠 속에서도 사물을 더 밝게 보이게 하죠. 발까지 덮은 깃털. 깃털 표면은 얇고 부드러운 털로 덮여 있어 날 때도 바람 소리를 흡수해버립니다. 수리부엉이가 밤의 세계를 지배해온 건 소리 없는 공격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물소리만 가득한 밤. 그러나 삭은 수많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물속에서 나는 희미한 소리. 삭의 귀는 어떤 것도 놓치지 않습니다. 몸을 낮추고 발톱 끝으로 걷는 소리 없는 발걸음. 예민해진 귀와 눈이 움직임을 쫓습니다. 바로 사냥감의 코앞까지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한 발 물러나는 삭. 더 적극적으로 공격해야 하지만 고양이과 동물인 삭은 물에 들어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시 물속을 주시하는 삭. 먹잇감의 움직임은 삭의 사냥 본능을 자극합니다. 드디어 물속에 몸을 담그는 삭. 물에 대한 두려움보다 사냥 본능이 훨씬 크고 강합니다.
먹잇감을 향한 맹렬한 사냥 본능입니다. 순식간에 잡아챈 후엔 날카로운 이빨과 발달된 턱 근육으로 먹잇감을 제압합니다. 사계 눈빛이 다시 매서워졌습니다. 물속으로 뛰어드는 사계, 움직이는 것에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먹으려는 본능을 뛰어넘는 무서운 사냥 본능. 그것이 이 어둠의 세계에서 그를 강자로 살아남게 했습니다. 한 번의 어둠 뒤에는 한 번의 빛이 찾아옵니다. 빛의 시간이 되면 밤에 활동하는 생명들은 활동을 멈추고 휴식에 들어갑니다. 인간은 빛의 시간에 맞춰 살아가는 생명입니다. 어두운 밤엔 가장 빛나는 것을 향해 기도를 올리죠. 오곡 백가가 풍년을 이루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소원 성취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월 대보름에 행해지는 달집 태우기 풍습. 달집을 만들어 재를 올리고 보름달이 뜨면 달집을 태웁니다. 달집이 다 탈 때까지 벌어지는 한바탕 놀이. 불은 부정한 것들을 불사르고 대보름달은 풍요와 안전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죠. 달을 향한 기도는 어둠에 대한 두려움을 달래는 행동이기도 하죠. 빛이 없는 세계에서 인간은 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존재. 어둠 속에서 그들은 낮보다 더 자유롭죠. 그들이 더욱 강해지는 시간, 밤입니다. 깊은 산속부터 물속까지 어둠이 스며들었습니다. 밤의 물가에도 잠들지 않는 생명들이 있죠. 물고기가 많은 강가에서는 먹이터를 차지하려는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죠. 밤의 물속은 고요합니다. 잠든 물고기는
바위처럼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을 기다려온 물속의 포식자. 수달입니다. 밤이면 물속에서 사냥을 시작하죠. 굵고 긴 꼬리로 방향을 잡으며 날쌔게 나아갑니다. 30초 정도 잠수하고는 머리를 내밀어 숨을 쉽니다. 물속을 들락날락, 바위 밑을 샅샅이 뒤지며 먹잇감을 찾는 수달. 순식간에 물고기를 낚아챕니다. 큰 먹이는 물 밖에 가져가서 먹지만 작은 건 물속에서 금세 먹어치웁니다. 한창 성장하는 어린 수달들이 먹이 사냥에 여념이 없습니다. 수달은 물고기나 뱀장어는 물론 돌 밑에 가재, 물 위에 떠있는 물새도 사냥하는 뛰어난 사냥꾼입니다. 어둠 속 물의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강한 동물이죠. 배를 채운 어린 수달들이 잠깐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피부에서 나오는 기름을 털에 골고루 발라줍니다. 매끄러운 털은 헤엄을 더 잘 치게 해주죠. 낯선 이의 냄새를 맡은 어미, 경계 신호를 보냅니다. 몸단장을 하던 새끼들이 안전한 물속으로 들어가고 어미도 그제서야 안심합니다. 동이 트고 수달 세 식구가 모였습니다. 태어나 어미와 함께 지내는 시간은 1년. 모든 생존 방법은 어미에게서 배우죠. 땅을 지배하는 삭도, 물을 지배하는 수달도 이제 활동을 마무리할 시간. 그런데 아직 배가 덜 찬 수달은 마지막 사냥에 나섭니다. 이제 수달은 잠에서 깬 먹잇감들을 쫓아다닙니다. 물속에서 수달은 물고기보다 빠르죠. 밖은 제법 환해졌습니다. 밤을 다 보낸 수달. 다른 이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바위 틈이나 굴에 수달은 집을 만들어 두었죠. 그곳에서 다시 밤을 기다릴 겁니다. 활짝 열렸던 수리 부엉이의 눈도 감기는 시각.
밤이 물러가고 있습니다. 야행성 동물들은 활동을 마무리하고 자신만의 은신처로 돌아갑니다. 낮 동안 그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한편 빛의 신호에 깨어난 동물들, 지금부터가 활동 시간입니다. 아직 어둠에 빛이 섞여 있는 이때, 밤의 동물과 낮의 동물이 공존하는 짧은 순간, 가장 위험한 시간대입니다. 배고픈 사냥꾼이 잠에서 깨는 시간이죠. 낮에 하늘을 지배하는 대형 맹금류, 흰꼬리 수리입니다. 그의 등장에 놀라서 달아나는 오리들. 그런데 미처 날아가지 못한 한 마리가 꼼짝없이 표적이 됐습니다. 흰꼬리 수리는 높은 상공에서도 물속의 물고기를 사냥하는 새입니다. 물 위에 뜬 표적이라면 어떨까요? 놓칠 리가 없죠. 아직 꼬리가 완전히 희지 않은 어린 흰꼬리 수리가 혼자서 사냥을 한 것. 하지만 먹진 못했군요.